네, 오늘 대체로 하락 출발 예상하면서 전문가들은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은 2차전지 소재주에 지난주부터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관심 업종으로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중립, 태경케미칼,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중립이고 네이버를 최근에 신규로 편입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이상경 팀장 레이와 한솔바이오파마 하락 전망,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은 하락 전망하면서 북한 관련 테마에 관심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를 화상으로 연결해서 오늘의 전략을 함께 세워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윤정식 부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아직 뚜렷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미증시가 좀 떨어져서 우리 시장의 두려움이 좀 더 큰 것 같은데 이런 시장에서는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네, 사실은 실적 발표일을 기대를 했었습니다. 실적 발표를 계기로 실적이 대체적으로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국내 시장도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실적을 계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 시장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멈춰 있는 이런 시장에서 답답함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전일 같은 경우 이 테슬라가 실적 발표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하락하였고 이게 이 빌미가 좀 되면서 대형 기술주에서 시작을 해서 반도체까지 전체적으로 좀 기술주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실적을 기대를 했었는데 실적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이 기대했던 이 기대감이 많이 사그라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시장이 그만큼 좀 예민하고 이 호재보다는 좀 악재에 그래도 좀 더 많이 반응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 계속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시장도 이 미국 시장 다우존스는 조금 빠졌는데요.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1% 넘게 빠졌는데 미국 시장이 나스닥보다는 적게 빠지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수급도 좀 불안정하고요. 이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 좋은 모멘텀, 시장에서 반응하는 모멘텀, 사실 실적처럼 기대했었지만 이게 반응 안 하면은 뭐 이 소용이 없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반응하는 좋은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개별 종목들 위주로 좀 짧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보고 개별주 위주로 짧게 대응하자라는 전략이시네요. 자, 말씀하신 도중에 LG 디스플레이 실적이 나왔는데 저희 기대만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2분기 이익이 7,111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이 저희 윤정식 부장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나왔는데 저희가 기대를 많이 걸었었죠. 예상치에 부합하는 성적인데 또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규 대표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박스권에 갇힌 증시에서 이재규 대표께서는 어떻게 시장 대응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전략 좀 전해주십시오. 네, 최근 우리 시장에 뚜렷한 주도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20일 이동평균선이 오랜만에 우하향을 그리고 있죠. 사실 뭐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동평균선이 크게 의미하는 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모든 종목들에 대한 가중평균으로 만들어진 종합주가지수의 20일 이동평균선이 우하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 시장이 밀릴 경우에 낙폭 하락하는 기간 자체가 좀 길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쨌든 매매를 하고 주식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면 개별 종목에 대한 메리트를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뭐 코로나19 확산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폭염, 2018년 이후에 최대 더위가 지금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런 열대야나 열동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혜와 폭염이 지속될 경우 동시 수혜가 가능한 종목으로 저는 지금 개별 종목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2분기가 지나갔고 3분기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3분기에서 실적이 가장 잘 나와서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때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업종, 큰 업종,
지금 봤을 때는 2차 전지 쪽이 좀 살아있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좀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종목별 장세를 우리가 준비를 해서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폭염, 이 날씨 더위 때문에 실내 생활이 많아지면서 여기에 따른 뭐 개별적인 이슈, 종목을 좀 집중을 해서 지금 매매를 해봐야지 시장 자체가 좀 꺾이더라도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개별적인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개별주 중에서도 이슈가 뚜렷한 종목을 위주로는 뭐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두 분 모두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윤정식 부장께서는 지난주부터 2차 전지 소재주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전히 이런 관점을 견제하십니까? 네, 2차 전지 섹터를 사실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개별 종목 그리고 가장이 사실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섹터를 좀 줄여본 겁니다. 이 전체적으로 화학 섹터가 좀 너무 넓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럼 과연 화학의 소재 쪽이냐, 2차 전지냐, 아니면 뭐 태양광이냐, 그런 식으로 세분화할 수 있는데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조금은 세분화된 부분들도 있고, 2차 전지 소재주를 좀 더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2차 전지 뭐 장비주, 부품이라는 이 장비주들도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는 분명히 살아나고 있고, 지금 뭐 이슈들도 있었지만, 그런 이슈들보다는 이 호재들이 훨씬 많고요. 2차 전지의 그런 그 빅3 업체들 실적도 다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 예정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호재를 받을 만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실적 좋고 그리고 좋은 이슈들 많다라는 부분들 본다라면은 계속적으로 좀 집중을 해보시면 이 개별 종목 고르기 힘드신 분들은 이 섹터로 조금 좁아진 섹터로 해서 대응하시면 조금 더 편하시게 종목을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재규 대표님은 오늘장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십니까? 네, 뭐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인데 드라이아이스를 생산하고 있는 태경케미컬이라는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아직까지 뭐 확실히 눌리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자금이 어느 정도 몰리고 있는 쪽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좀 원하시는 분들께는 분명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마켓컬리에 대한 뭐 상장 내용들도 계속해서 들리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실내 생활이 많아지고 뭐 마켓컬리라든지 지금 배송과 배달에 사용되는 드라이아이스의 사용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된다면 지금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와서 반영된 부분도 있지만 이 드라이아이스에 대한 국내 점유율 1위 그리고 액체 탄산가스라고 해서 뭐 탄산수라든지 맥주 이런 여름에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도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8월 달에 들어가고 9월 달까지도 계속해서 이 기업 자체의 실적이 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코로나19 확산과 배송 그리고 폭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계속해서 외형 성장이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사실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잡히지 않는다면 실내 생활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드라이아이스에 대한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드라이아이스가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석유화학 쪽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태경케미컬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을 한 2주 정도, 2주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 관점에서 접근해 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